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3분기를 정점으로 꺾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 가격도 최근에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복귀를 했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은 연중 최저가까지 내려왔고 식용유와 커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량 가격 지수는 전쟁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석 달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 대비 3%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첫 곡물 수출 재개에 나서면서 기대감에 한층 더 힘이 실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JP모건은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정점을 찍었고 4분기에는 2분기 대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인플레이션이 1.5%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기후와 전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중론도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요. 간밤 유가도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곡물 가격과 함께 인플레이션 전망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배터리 팩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8% 가깝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배터리 팩 업체인 로메오 파워를 1억 4,400만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니콜라는 로메오의 가장 큰 고객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배터리 공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됐고요.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 주가는 뉴욕 증시의 7월 반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7월 초에 바닥을 찍고 반등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7.88%대 오르면서 6.71달러로 마감을 했고 이 밖에 리비안과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그림을 보였는데요.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흐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이 내수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테슬라와 포드 등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방안도 고려를 했지만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현지 공장 건설을 확정 지으면서 불가피하게 멕시코에 차선책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CATL이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게 되면 입지가 더 올라가고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CATL의 첫 번째 해외 생산기지인 독일 공장은 올해 안에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도 헝가리에 첫 번째 해외 공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가 소매업체 타겟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너무 과도한 과매도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재고 문제로 주가가 25% 하락을 했는데 타겟의 재고 문제는 월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9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내년 EPS는 주당 12.7달러로 예상을 하면서 현재보다 주가 회복 가능성이 높고 현재 수준보다 주가가 20%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소매 업체들의 실적과 함께 이러한 분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